파3홀 핸디캡 7만 원이죠. 워터 이즈드하고 벙커가 있어서 거리는 짧지만 정교함을 요구하는 코스로 보여집니다. 정민아, 어? 너 얘기해야지? 아, 형이 아니어도 지금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봐. 가져와 봐. 이거를 좀, 이걸 닦아주면은 네. 아이는 깨끗해지고 네. 그다음에 공이 차차차 달라붙어. 네. 백스핀 팍팍팍 먹혀. 그치 이렇게 하고 닦아주는 거야. 휴대하기 좋아. 간편해가지고 작아가지고 붙어라 붙어라. 우리 제발. 저 프로님 저도 좀. 다 해달라고 그래. 해저도 들어가라 해저도 들어가라 해저도 들어가라. 하이 하나 차차 하이 오케이. 100m밖에 안 되는 거 온몸 시키면 안 되지. 그렇긴 한데요. 이번까지 못 치면 안 되겠다라는 건 있었어요. 그냥 과감하게 하자. 굿샷! 오! 굿샷! 오! 굿샷! 나이스! 아, 나이스! 우리의 에이스는 김종민. 승혜병도 부들부들 떨잖아. 100m밖에 안 되는 거 온몸 시키면 안 되지. 일단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오, 나이스샷. 조금 짧은가?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김종민 선수는 거의 완벽한 거리감의 티샷이었고 홍경민 선수는 조금 짧았지만 오르막으로 비교적 좀 무난한 버디펏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선수가 정성스럽게 채를 닦아줬는데 그게 보답을 하는 샷이었어요. 그 정성이 통했나요? 네. 남채 닦아주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요.